자, 여러분 또 살펴보도록 하죠. 546페이지 용어의 정의를 이어서 보겠는데요. 5번 임대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그리고 자 547쪽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보시면은 548페이지 6번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반시설, 기관시설, 간선시설 나오고요. 주택단지가 또 549쪽 나오고요. 공구가 나오고 551페이지 공공택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552페이지 리모델링, 뭐 리모델링 기본계, 사업주체 이런 것들, 주택조합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런 용어의 정의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는데, 먼저 546쪽 보시면 임대주택은 참고로 보시고요.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뜻은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무엇이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없는 서민들에게 좀 저렴하게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줘 가지고 주거안정을 도모를 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도입한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이 서민들, 주택 없는 서민, 좀 어려운 서민들은 그 주택을 분양받을 때 땅하고 주택을 통째로 사면 분양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 바로 그걸 분양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토지는 바로 이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해서 파는 자가 그대로 주택의 소유권만 넘겨주고 분양받은 자에게 토지 소유권은 그 주택을 건설했던 사업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형식으로 이 주택을 분양을 해주자 하여서 도입해 놓은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토지를 만들었다. 그에 따라 주택을 건설했다. 이 토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주택을 건설했던 사업자가 있다. 이 사업자가 토지는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주택만 분양해서 나가는 주택,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만 소유권을 분양받았던 자들은 어때요? 땅값은 주지 않고 주택에 대한 값만 줘서 분양받으니까 좀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이때 이 사업자는 이 주택을 분양받았던 그 소유자들에게 이 토지에 대한 임대를 몇 년간 보장하냐, 법적으로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40년. 이렇게 40년 동안 보장을 해줘라라고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자, 그리고 만약 이 주택을 분양받았던 자들이 75%가 야, 우리 갱신을 또 하자, 그러면 또 40년이 또 연장돼요. 그러면 이 주택을 분양받아 가신 분들이 여기서 40년 살고 또 연장해서 40년 살면 80년 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연장까지 할 필요 없겠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건물 놓아두니까 재건축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후반 그 나중에 문제고, 일단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바로 의의를 좀 알아주시고요. 이때 이 토지 사업자가 분양받아 갔던 주택 소유자에게 토지 임대를 몇 년 동안 보장하느냐? 바로 40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 이건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중요표 놓으세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 이렇게. 그래, 세대분양 공동택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세대분양 공동택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탄생되느냐,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바로 주택법상 바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해 가지고 이 세대금융 공동택이 탄생되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그 공동택을 여러 가지 공사를 통해서 다시 이 세대금융 공동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롭게 설치해 가지고 기존 것을 손대 가지고 공사해서. 자, 그래 이때 세대금융 공동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 세대 할 때에 옆에는 1이 숨어 있어요. 그래 공동택은 한 집, 즉 구분소유권의 대상, 한 개의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것을 한 집이라고 그러죠. 그걸 한 세대라고 표현해. 공동택에서는 공동택에 있어서는 한 집 두 집을 표현할 때 아까 한 세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1세대. 그래 이게 101동 집이다. 101동에 101호 집이다. 101호 집엔 바로 한 세대가 들어가서 살죠. 소유권, 구분 소유권도 하나만 인정됩니다. 근데 구분 소유권은 한 개만 인정되는데 이걸 어때요? 한 세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분하게 될 때 이렇게 이게 한 세대인데 주거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로 만들어진다 합시다. 200제곱미터 약 평수 말하면 3회요. 60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 60평짜리 그 한 세대의 모양새를 이렇게 구분해. 구분할 때 구분되는 공간이 만약 20제곱미터다. 6평씩 쪼갠다 그러면 바로 20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에서 쪼개면 10개 나오지. 10개, 10개로 이렇게 구분해요. 구분했다고 하잖아요. 10개로. 그래서 이렇게 통로 만들고 이걸 바로 이 것을 분양받아간 사람이 갑이다. 갑이 이걸 뭐 5억에 분양받았다. 10억에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 갑이 단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걸 세입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A를 세입자로 받아들여서 월세 뭐 50만 달러, 60만 달러 해서 세입자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또 갑이 살고, 그러면 자기가 살게 되더라도 9개는 세를 넣을 수 있잖아요. 9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로 하는 걸 세대 구분형 공동택 합니다. 이때 세대분형 공동택은 이렇게 신규로 건설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존 것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뭐 30년 전에 뭐 20년 전에 이 한 세대를 60평짜리로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바로 가족들이 다 애들 출가해서 없고 뭐 배우자 돌아가시고 혼자 산다든가 그러면 크지 않아요 집이? 그래서 그런 기존의 그 아파트가 평수가 크다. 주로 그게 일산에 많은데요. 경기도 일산에 많은데 그분들이 요구해서 그러면 그걸 입구에 있는 방 하나를 세입자를 받아낼 수 있도록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설치를 해도 됩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존의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만들 때는 이걸 설치한다고 그래요. 설치할 때는 바로 이걸 구분할 때 두 개까지만 기존 세대 포함해서 두 개까지만 만들 수 있고요. 신규로 만들 때는 그런 구분되는 개수를 규제하잖아요. 자, 그래서 세대분형 공동택이란 바로 이 공동택에 있습니다. 그때 이거 한 세대를 한 개의 주택이라 볼 수 있어. 구분세권 대상이 되니까 한 개의 주택인데 주택 내부를 이렇게 구분해. 구분되는데 이 구분된 공간 있잖아요. 구분된 공간에 대해서는 각각 구분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A가 여기서 살면서 이것만 나에게 구분세권을 파세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구분세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해. 자, 같이 봅시다. 기억 보면 세대분형 공동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을 일부를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마다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이게 포인트예요.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다. A가 여기 산다, 세대로 산다, B가 세대로 산다. 그러면 그네들 그 부분만 나한테 구분세권을 만들어서 파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 일부에 대해서 구분세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니까 없는 그 말에다 포인트 주고 별표 3개. 자, 구분세권을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법적으로 여기는 구분세권을 하나밖에 인정 안 돼요. 자, 니은. 세대분형 공동택란 다음 각호의 구분, 다음 각호라는 것은 1번, 2번 보이죠? 이 두 가지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공동체 말하는데 1번. 1번은 자, 이 세대분양 공동체 관련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체 관련해서 1번, 2번 두 가지가 있죠. 1번, 2번. 1번은 신규로 만드는 거예요. 신규로. 신규로 만든다. 이걸 건설이라고 그래요. 이건 2번은요. 기존 거예요. 기존 것. 기존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체로 설치한다고 그래요. 설치. 이때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법 따라요. 주택법상 이 공동체를 30세대 이상으로 만든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만든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그래요. 주택법상 대규모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 그때는 사업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그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설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기존 거, 기존 공동체 그걸 세대 금융 공동체 설치를 한다 그런데 설치할 때는 무슨 법에 의해서 그 작업을 하면 되냐?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바로 허가받을 거 받고 신고할 건 신고하고 설치를 하면 돼요. 그래 이때 설치할 때는 이런 기준에 맞게 해라. 또 건설할 때는 이런 기준에 맞게 해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그 기준들을 좀 여러분께서는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1번 법은 바로 주택법이라고 써버려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했다 땀치 건설하는 공동택 이때 공동택은 세대분양 공동택란 말이에요. 세대분양 공동택은 어떤 모양새를 하느냐 아까 이렇게 이게 바로 신규로 건설하게 될 때 이렇게 하겠죠. 평면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세대별로 구분돼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됐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현관을 만들어주라. 각각의 그 욕실도 만들어주라. 부엌도 만들어주라. 그래 여기가 A가 세대로 산다면 임차로 산다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도록 바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런 모양새로 건설해서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된 공마다 현관 만들어지고 출입문 있죠. 그리고 욕실, 부엌 각각 넣어주고 방은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치하고. 4번. 하나의 세대. 만약 이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체를 분양받았던 갑이라는 사람이 세입자 받아들이기 싫고 그냥 혼자 살고 싶다 그러면 이걸 공간을 쭉 연결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보니 그거예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이 경계벽 자체를 가벼운 벽구조로 만들어라. 그걸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예 철근 넣고 그냥 내밀고 벽을 쳐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자, 다음은 세대분양 공동택의 세대수가 여기에요. 자, 이 주택법사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런 세대분양 공동택을 건설한다. 건설할 때 이렇게 주택단지 내에 지금 사업계획서 받은 세대수가 900세대를 합시다. 900세대를 여기다 건설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 동, 두 동 쭉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9동을 넣는데 동마다 90세대를 배치한답시다. 90세대를 동마다 배치하면 바로 10동이면 아니 자 여기 100세대에서 바로 19동을 한 동마다 세대수 배치할 때에 100세대를 배치한답시다. 그러면 900세대를 만드는 단지일 때는 9동이면 다 끝나죠. 9동 이때 이 900세대를 여기다 건설해서 나가는데 공동택을 그 각각의 세대마다 다 900세대 똑같이 다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택 만들어버리면 그 단위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입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뭐 승용차 몽땅 들어오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900세대를 만들어서 건설을 고마운다라고 할 때는
900세대를 다 세대분양 공동토 넣지 말고 900세대 중 3분의 1까지 해라라는 규제를 해요. 3분의 1이면 900세대인 단위일 때는 300세대까지만 이렇게 세대 구분용 공동토로 할 수 있고 600세대는 그냥 일반 그런 모양수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답은 나와요. 세대분용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위 안의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 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라번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거. 이 정도를 봐두셔야 돼요. 그래 이 세대분용 공동택의 그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그 단지 아까 900세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900세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세대분용 공동택을 건설하는 기준은 바로 숫자는 3분의 1을 넘지 말라, 3분의 1을 넘지 말라 이렇게 숫자 나와 있죠. 그리고 현관 욕실 부엌을 구분된 공마다 각각 넣어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밑에 2번을 봅시다. 기존 것, 기존에 이미 바로 공급된 아파트인데 너무 규모가 크다. 그럴 때는 바로 세대분용 공동토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무슨 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설치하면 되냐. 2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 받고 행위 신고할 건 신고해서 설치하면 된다. 설치했다 떠나면 설치. 설치하는 그런 세대분용 공동토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다음 항목은 가나다라 이런 게 나와 있죠. 그 중에 가하가 중요해요. 가 보면 자, 이 기존에 이미 30년 전에 그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부했는데 각 세대당 전용면적이 바로 200제곱미터였다 합시다. 그래 200제곱미터였는데 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평이라고 가정하고 그래 이렇게 한 세대가 있는데 전용면적이 60평이에요. 구조를 보면 바로 여기가 출입문이다. 출입문이다. 현관이다. 여기 기존에 현관이 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거실 있고 뭐 방 있고 또 현관 옆에 방 있고 또 이렇게 방이 최소한도 방이 4개 있다. 4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 20년 전에 뭐 30년 전에 이렇게 큰 평수를 일산에서 분양받았는데 그때는 우리 가족 형태가 대부분 대가족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고 부부 살고 아이들 그 딸 아들 여기다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이렇게 큰 평수 받았어요 분양. 근데 이제 30년에 분양 받았는데 30년이 흐르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연세가 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비었네 방이. 아이들 30년 지나고 보니까 30살 넘어가지고 30살 돼가지고 애들 출가해서 다 나갔다. 비었네 방이. 여기 부부도 바로 이걸 분양받을 때 바로 40살에 분양받았는데 나이가 이제 차가지고 70살 했다. 그러면 배우자가 그대로 두 부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분이 돌아갈 수 있어요. 둘이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방은 세 개 배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기를 이걸 세대 구분용 공동으로 설치해서 세입자를 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도입한 것이 2번이에요. 2번. 이때 그래 세대분용 공동택을 설치를 할 수는 있다라고 법을 개정해 줬는데요. 이때 설치할 때 조건이 있어요. 이때 세입자를 받으려면 바로 한 명만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세대 포함해서 한 세대 추가해가지고 두 세대로만 만들지 더 이상 많이 만들 수는 없다라고 규제버립니다. 그게 바로 2번의 가예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이렇게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 포함해가지고 몇 세대 이하라고 두 세대 이하. 그러면 결국 세입자는 한 명 정도 받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해.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로 할 거. 이 수치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그자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진양만 눈치 안 보고 생활하도록 하려면 확실히 해줘라. 2번이 그거예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로 욕실도 꼭 만들고 그리고 부엌도 만들어주고 구분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줘라.
너네 현관, 너네들은 현관 이용하면 되고 이 세입자는 별도로 구분된 출입문을 만들어주라. 이건 현관이 아니라 별도로 구분된 출입문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이쪽에는 신규로 건설할 때 아예 현관을 넣어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기존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형태의 현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현관 이용하고 세입자는 구분 출입문을 만들어서 우리 들락날락 하게 그럼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답번이 중요한데요. 답번을 보면은 자 세대분양 공동대 세대수. 자 아까 이렇게 기존에 그 20년 30년 전에 이 주택단지에 각 세대 전용 면적을 다 60평짜리로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그 단지에 900세대를 공급했어요. 900세대. 그리고 동마다 100세대가 배치됐어요. 그래서 여 9동이 들어있는 단지다 가정합시다. 9동. 9동이 들어있는 단지라고 가정해요. 9동이 들어있는 단지요. 각각 동마다 100세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각 세대당 전용면적은 60평이라고 가정해요. 그때 이 900세대가 너도 나도 없이 다 세대 금융 공동토로 설치를 한다. 설치하게 되면 각각의 세대에서 바로 한 세대씩 더 추가해서 바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900가구가 또 늘어나죠. 900가구가 늘어나면 세입자들도 승용차를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주택단지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죠. 야,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이 세대들 다 할 수는 없고 이 900세대라면 900세대 중 바로 10분의 1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분의 1만. 10분의 1만. 그러면 900세대의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10분의 1은 바로 90세대인가요? 90세대? 그렇죠. 그래 90세대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중요해요. 여기 900세대인 단지 다 할 수는 없고 10분의 1만 해라. 그 전체 세대에서 10분의 1만 세대 금융 공동으로 설치를 해라. 최대한은 그거다 이렇게 규제합니다. 그래 10분의 1에도 90가구 또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여기 1동이 지금 1동이 101동이 바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100세대로 구성됐다 합시다. 100세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90세대가 먼저 다 해버렸다. 그러면 그 동은 앞에 주차난이 발생이 나야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각각 그 동에 있는 그 세대수 대비 3분의 1을 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분의 1을.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를 또 규제합니다. 그 단지 전체 세대수 대비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고 또 각각 동은 각각 동의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각각 동의 전체 세대수가 있을 건데 그것을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답번이 중요한데요. 답번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가번을 또 중요시해서 그걸 꼭 머리에다 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 이렇게 세대금융 공동택을 가지고 세대금융 공동택을 설치한다. 기존 아파트 같은 공동택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금융 공동택으로 만들려고 설치한다. 그때는 공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건축물에 어마어마한 그 충격을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에서 다 세대금융 공동택의 설치를 허용하는 게 아니고 극히 제한한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말라. 그 수치 꼭 아시고 그 주택단지 안에 전체 세대수의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각각의 해당 동에서도 또 규제하겠다.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을 넘지 말도록 해라. 이겁니다. 이 수치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번도 꼭 읽어두시고요.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강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해라라고 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이렇게 건설을 하던 세대분양 공동택을 건설을 하던 이렇게 설치를 하던 이렇게
새롭게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죠.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경로당 같은 거, 주차장 같은 거, 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규모가 달라져요. 확보할 규모가 달라져요. 그때 이런 것들을 여기 보니까 건설할 때 이건 한 세대인데 여기 구분된 공간이 10개로 쪼개었다 해서 이걸 10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구분된 공간의 수와 관계없이 그냥 세대수를 계산할 때는 한 세대로 계산한다. 아까 이 집도 그냥 한 세대로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이 디귿에 나와 있죠. 건설되는 또는 설치되는 주택을 해내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운영 공동체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거기까지를 봐주시기 바라고 이제 금방 했던 세대운영 공동택은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택을 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택을 보면 이것은 언제 우리 주택법에 도입됐냐면 이명박 정권 시대에 도입됐습니다. 그래 이 도입했던 취지가요. 도시 지역, 큰 도시 있죠. 뭐 서울특별시, 6대 막 광역시 이런 큰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에 바로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주택난이 심해요. 근데 그 주택의 수요를 보면은 바로 나 홀로 살고 계신 분들이 주택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올라온 나 홀로 그 기러기 엄마 아빠들 직장 문제로 올라와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필요합니다. 학업자 학생들 올라와서 생활하면서 주택을 필요합니다. 그래 그분들 굳이 큰 평수 필요 없다. 그리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직장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전철 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역세권 근처라든가 이런데 바로 최소형 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하도록 해서 주택난을 해소하자 하여 도입한 것이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취지가. 나 홀로 가고 2인 가구 주택수요를 좀 충족을 해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해 주자 하여서 도입한 것이 이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도시형 생활택의 건설을 유도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인책을 강구했는데요. 그 나 홀로 그 주택을 필요하신 분들은 직장 문제 때문에 뭐 학업 때문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굳이 승용차 없이 학교 직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전철 타고 그래서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할 때는 주차장 확보 운영을 대폭 완화해 주겠다. 이런 특혜를 줬던 것인데요. 그래 나름대로 많은 그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 공부해서 그 당시에 주거안정을 도모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좀 완화했습니다. 자, 그래 그런 취지로 이게 도입됐는데 그러면 도시형 생활택이 무엇이냐? 이런 도시형 생활택으로 건설을 해서 공급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줬느냐? 자, 그 역세권에 있는 비싼 땅을 사들여가지고 밀어서 이 주택을 지었던 만큼 분양가를 마음대로 지어서 팔아먹어버려라. 이런 특혜를 줬던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도시형 생활택 옆에다가 여기다가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 주체가 바로 분양가격을 정해서 바로 분양해도 된다. 라고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인정을 받게 한 요건이 어떻게 되냐? 도시형 생활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이걸 적용하게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 그래, 우리 이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은 좀 비싸고 이미 개발이 다 거의 끝났기 때문에 개발할 땅도 큰 땅 없죠. 그래서, 야, 그 땅은 큰 땅 찾기 힘드니까 일단 그 안에다 집을 짓 때게
300세대 미만으로 쳐라. 그래야 일단 도시형 사업을 인정받는다. 이 수치가 중요해요.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것. 그래, 그 단지를 만들어서 뭐 300세대 이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일단 그건 도시형 사업을 인정을 못 받아요. 300세대 미만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대당 주거 전면적 있잖아요. 각각의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너무 크면 안 된다. 나 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공부하고자 하는 주택인데, 그래서 바로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주택이 들어설 땅은 비도시가 안 되고 도시가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 건설한 주택, 이런 주택을 도시형 사업도로 인정하겠다. 이 세 가지를 딱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도시역에다가 건설한 주택이 도시형 사업이 되겠는데, 그러면 도시역은 군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말합니까? 바로 85제곱미터 이하를 말이죠. 그래서 도시형 사업은 바로 1세대당 주거 전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만 도시형 사업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85제곱미터야. 그래서 바로 이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이 90제곱미터짜리가 있다, 뭐 100제곱미터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 도시형 사업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수반돼야 돼요. 자, 거기 보면 기억, 도시형 사업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역에 건설한 주택을 만다. 이렇게 딱 가다쳐버렸어요. 꼭 알아주시고, 이 수치 꼭 알아주셔야 돼요. 미만이지 300세대 이하도 아니에요. 이상도 아니에요. 미만. 그러면 30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300세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299세대를 말합니다. 299세대 이하를 말하죠. 그래서 300세대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미만이다. 이거 꼭 아십시오. 그래, 이때 도시형 사업은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맞춰가지고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 이 도시형 사업의 종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역세권은 땅을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사업주체가 밀어요. 그래서 주택단위를 조성해요. 주택단위를 조성해요. 그래서 여기다 연립택을 건설해요. 여기다 다세대를 건설해요. 그래, 이걸 단지형 연립택을 합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합니다. 근데 단지형 아파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단지 안 만들고 땅 사들여서 이 사업체가 건물 턱 올려가지고 방 하나씩 넣어서 주택을 짓니다. 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택은 보통 한 세대당 바로 방이 두 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 그것은 방을 하나만 넣어줘요. 세대당. 그걸 원룸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원룸형 주택, 말 그대로 방이 몇 개다고 원룸, 룸은 방이죠. 방은 하나다 이거죠. 그래, 원룸택. 이게 바로 도시형 사업택은 세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많은 유형이 원룸형 주택인 도시형 사업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세 가지 있다. 이것도 좀 알아셔야 돼요. 크게 되어 있죠. 도시형 사업택은 종류가 원룸주택 넘어서 보면 단정, 연립택, 단정, 다주택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이때 그 548페이지 보면 단정, 연립, 단정, 다주택을 보면 단지형 연립택이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원룸형 주택이 아닌 그런 연립택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인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원래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그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호 바닷면 적기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연립주택이죠. 그래, 그런 연립주택을 이렇게 도시에 있는 땅을 사들여서 주택단지 만들고 거기에다가 300세대 미만으로 칩니다. 그리고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국민택 규모 이하인 85제곱미터 이하로 돼요. 이걸 단지형 연립주택형 도시형 사회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연립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체, 역세권 근처에 있는 그 땅 비싸잖아요. 그래서 연립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 아닌데 수익성이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잘 누가 안 하려고 그래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야, 원래 연립택이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밖에 안 되는데 그냥 특혜 줄 테니까 주택으로 5계층까지 그냥 건축해라. 그래도 그냥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특혜를 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에 신부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지형 다주택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단지는 도시에 있는 땅을 사들여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다 세대수 넣을 때는 300세 미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모양선 다세대주택을 넣으면 되죠.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다면적기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말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넣는 것을 도시형 사택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합니다. 근데 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고가의 땅을 사들여서 겨우 4계층 이하로 만들어라. 좀 수익성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센티브 줍니다. 야, 건축에 힘을 거쳐서 그냥 주택으로 5계층까지 건설을 해도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특혜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별로 그래도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별로 건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 아무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좀 잘 봐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원룸형 주택을 좀 봅시다. 원룸주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가나다를 다 갖춰가지고 그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넘어가 봐요. 라까지를 봐두세요. 가나다 라까지.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말고 여기까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룸형 주택 가나다라 이 요건을 다 맞춰가지고 원룸형 주택을 건축해야 도시형 생활토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원룸형 주택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건물 세워서 쭉쭉쭉 올립니다. 쪼개서. 그리고 요 세대를 구분하죠. 세대를 구분하는데 쫙 올린단 말이죠. 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토 일종인 원룸형 주택은요, 일단 각각의 세대, 각각의 세대 있죠? 여기에 각각의 세대 있죠? 각각의 세대의 모양새는요, 여기에 각각의 세대의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방은 기본적으로 하나 넣어줘요. 그게 원룸이니까. 방은 하나 준다. 그리고, 현관 문 달아가지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실 있고, 욕실. 욕실 옆에 개인 난방이 가는 보일러실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거실하고 방이 되겠죠. 아, 여기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은 방이 있고, 다음은 거실하고 여기는 바로 싱크대가 있는 부엌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원룸형 주택을 건축할 때는요, 각각의 세대마다요, 독립된 출입문 당연히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함께 만들고, 그리고 부엌, 거실을 함께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룸형 주택의 모양새인데, 이때 원룸형 주택을 만들 때게요, 각각의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된다. 방 하나 들어갔는데 클 필요 없다 해서 최대를 50제곱미터로 자르고 있습니다. 주거 전면적. 그리고 이 각각의 모양새도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 공간으로 만들 때 이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두 개 공간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예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표면 밑에 땅속을 지하층이 하는데 지하층에 따른 절대 세대에 넣지 마도록 규제합니다. 왜? 지하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거기에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분양하면 그 분양받았던 우리 국민들 아주 그냥 주거 환경으로서 최악입니다. 바로 햇빛이 안 들으면 고온팡이 같은 걸 생겨가지고 건강을 위협할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지하층에 따른 각 세대 넣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이렇게 원룸택 요건을 맞춰서 건축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냈다. 층수를. 그러면 바로 연립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 있거든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면적계가 660평부터 초과했다 하면 연립주택형 원룸택이 되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면적계가 660평부터 이하였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형 원룸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파트형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의 모양새는 세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바로 아파트형이 나올 수 있고 연립주택형이 나올 수 있고 다세대주택형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이 고가의 대지를 사가지고 연립주택형 다세대주택으로 만들면 수익세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형으로 많이 만듭니다. 올릴 수 있다면 5개층 이상으로 쭉 올려가지고 이 원룸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죠. 이때 아무리 그 세대를 구분해서 쪼갠다 하더라도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300세대 미만이니까 반해봐야 299세대가 되겠죠. 299세대. 자, 이때 299세대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원택을 건설한 이 땅은 도시역에 위치해야 되겠죠. 자, 이런 요건을 맞춰야 도시형 생활택인 원룸형 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분양하게 되는 사업 주체, 이걸 건설해서 분양하는데 200세대까지는 분양했는데 99세대가 미분양이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그 종업원들을 여기 상주시켜서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계속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가 가족이 4인 가족이다 하면 여기 와서 살림하기는 좀 벅차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여기에다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해도 된다라는 외를 인정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겠는데요. 547페이지 원룸주택을 한번 볼까요? 원택은 각 세대별로요. 주거 전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꼭 설치해 줄 것. 욕실 보일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되 주거 전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것. 30제곱미터 미만이면 한 개 공간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는데 가번 내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이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면적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2번 준주거지라든가 상업지에서 원룸주택과 도시형 상업주택 에어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의 건축물에는 여기요. 여기 아까 이 단정 열주택, 단정 다주택 이런 걸 건축할 때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정 열주택 또는 단정 다주택과 원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는 없다라는 것. 여기까지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엔 또 여기서 하고 좀 쉬었다 하겠는데 5번 건강 친화형 주택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장수명 주택 이건 자 같이 볼까요? 장수명 주택 뭐냐?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만든다. 이렇게 좀 가볍게 읽어두십시오. 그리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률을 절감하거나 줄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이걸 저감이라죠.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거기서 잘라버리고 가볍게만 읽어두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시설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